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점집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10월달 신축년 10월달 운세를 말씀을 드릴 건데, 10월달이 되다 보니까 찬바람도 나고 조금 마음의 변화가 많이 옵니다. 지띠분들 역시 이제 또 삼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본인 마음적으로 좀 심란해질 수도 있고, 삼재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운 흐름이라든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신다라면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. 지띠분들 10월 운세. 지띠분들은, 이분들은 먹을 게 있으면 절대 안 놓치시는 분들이 지띠분이라 했고, 또 이분들 역시 욕심이 많은 반면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이분들은 또 자기만의 색깔이라든지 세계가 강한 분이 되다 보니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의식주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지띠라고 볼수 있는데, 근데 이분들이 본인의 색깔이라든지 의지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가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주변 지인이라든지 동료, 친구,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으니 건강 지켜가면서 구설이라든지 시비시도 조금 조심을 하시고 말을 좀 아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분들은 건강 쪽으로 보자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도 조금 조심을 하시고 건강 체크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면 금전 문이라든지 사업장에 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. 단 이분들은 부부간에 같이 함께 동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보이니 부부간에 함께 하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이별로 보자라면 26세. 이분들은 자기 건강을 좀 지키시고 또한 가족 건강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괜시리 가족 간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26세 이 친구분들은 오히려 내가 하고자 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일이 있다라면 진행을 하셔도 되고 무조건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38세 이분들 역시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하반기 운 흐름으로 가면서 내년에 아홉수를 또 바라보는 분들이 또 38세 이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고 체크를 잘 하시고 꼼꼼히 살펴가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또한 이분들은 접촉사고수라든지 건강, 또 접촉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올수 있으니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신다라면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50세 이분들 역시 이분들은 가족으로 인해서 희소식이라든지 혼담, 혼인 소식이 오고 가고 또 자녀로 인해서 기쁜 소식. 어떻게 보면 지띠분들 중에서 조금 운이 대길하게 보이는 분들이 또 이분이고, 이달만큼은 또 금전운이라든지 재물운이 들어오고 또 이사, 변동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슬슬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62세 이분들 역시 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, 또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수 있는데, 오히려 또 이분들은 집안의 우환이라든지 상문살이라든지 자녀로 인해서 약간의 근심 걱정이 따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,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라면 부부 간의 이별이라든지 사별, 그런 부분도 조금 비치기 때문에 가족을 좀 지키시고 가족
부분에서는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금전 거래 부분에서는 금전 거래를 하신다든지 동업을 하신다, 사업을 하신다라면 사기 수가 당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시고,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이제 뭐 74세 이분들 역시 건강만 체크를 하신다라면 금전 문도 열리고 곳간에 곡식이 쌓인다라고 보이니 체크해 보시고, 제각기 다 모든 분들이 년월 일시가 생년월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